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줄고요. 계약금과 중도금이요. 여기서는 중도금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중도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줄고요. 제3자 병의 방화요. 병의 방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잠깐요.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위험 부담이잖아요. 위험 부담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을이 있고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거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이걸 매수인이죠. 이런 매수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자. 이 채권자는 뭐를 청구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것은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건의 위험.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여기서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금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대금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금을 청구하면 그러면 갑은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이죠. 누가 손해다? 을. 채권자가 손해죠. 그래서 채권자가 손해다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 못하면 누가 손해다? 채무자가 손해다 이 말이죠. 이 손해를 뭐라 한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채권자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뭐를 보냐면 을이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을의요 수령 지체. 우리가 지금 나왔죠? 수령 지체 중 수령 지체란 말이 실제로 문제가 된 건 딱 두 군데다. 하나는요 동시행 한병권. 그래서 계속 제공이냐 한 번 제공이냐. 그 다음에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 다음에 미리요. 미리 을에게 인도했다. 미리 을에게 인도를 뭐란다? 소유권 유보로. 소유권 유보로. 알겠죠?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물건을 인도했는데 물건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물건이 멸실됐다. 물건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여기는 좀 봐봐요.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또는요.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렇게. 그러니까 뒤를 알아가지 말고 수령지체 중 이 말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지금 을이 잘못했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갑의 잘못이죠. 갑. 갑이 잘못했다.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 불행이다 이 말이죠. 이 채무 불행이 있으면 채무 불행에서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문제가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것은요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요.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우리 시험에요 잘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수용됐다. 이렇게 수용됐다. 수용됐다는 것은 갑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은 뭐냐면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국가 때문에 이 말이고 수용됐기 때문에 제3자 때문에. 그러니까 쌍방은 갑과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은 을한테 청구 못하죠. 중요한 것은요 이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돼 있죠. 지금 중도금. 그럼 중도금에 대해서 을은요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위험 부담은 채권법이잖아요.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 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수용. 수용은 누군가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용은 잘못이 없으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수용됐다 그러면 절대로 뭐가 없냐? 채무불행이란 말이 없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란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수용이 되면 여기서 수용 보상금이 나와. 보상금. 그럼 그 보상금을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그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지 당연히 보상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상 청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봐봐. 생각을 해봐. 청구잖아요. 그러면 청구를 해야지 나한테 오는 거지 무조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채무불행이 없다. 왜?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불법행위가 없다.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보상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수용에서 우리 시험이 잘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부동산 보면 수용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부담은 항상 거의 뭐 사례형 문제로 나오지 이론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시겠죠?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3자의 방화로 갑과 을의 잘못 없이 건물이 소실됐다. 1번.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 줄고요. 대가 위험이란 거 뭐냐? 써.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 X.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대가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걸 대가 위험. 이번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왜요? 을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요,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돼요. 반환. 그런데요, 4번 봐봐요. 늘 갑에게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그것을 하는 특약.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 그래서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불이행 줄고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채무불이행 줄고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사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 그것을 뭐란다?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다 맞는 것이죠. 알겠죠? 자, 14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봐,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판례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을 요약자죠. 요약자고요. 그 다음에 을을요 낙약자고요. 낙약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하고 병하고는 뭐라 한다? 대가관계고요. 대가관계 흠결.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갑이 병한테 돈 예전에 1억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10년이 지났단 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 모르고 을하고 계약을 해. 이걸 보상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을하고 계약하면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내가 나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 너는 중도금 1억 원을 병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으로 1억, 잔금으로 5억을 받기로 했단 말이죠. 잔금 5억은 나한테 주고 중도금 1억은 병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또는요 잔금 1억 원을 병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이요 병한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려면 갑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등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병한테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을이요 중도금을 만약에 병한테 1억을 미리 지급했어. 미리 지급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 1억을 반환해 달라고 해야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흠결.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흠결은 뭐죠? 갑이나 을이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기를 이유로 갑이나 을이 취소를 해도 수익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수익자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아무리 선의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을은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합의로 성립하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래서 갑과 을만 뭘 할 수 있다?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무효 취소 해제를 하고 이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고 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 이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상 회복도 갑하고 을 사이에 할 수 있다. 갑하고 을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중요하고. 만약에 을이요 병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요 갑한테 등기를 받는 조건으로
을이 병에게 1억 빌려준 것을 면제하기로 했어. 그러면 병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갑이나 을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해제를 할 때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무조건 무효 취소 해제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 발생 요건인 것이고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요 권리 발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 직접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이 되고,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는 을이 채무 불행이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갑이 채무 불행이면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런데요 이 병은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권리가 뭘 했으니까? 발생했으니까. 의사 표시죠. 그러니까요 뭔다? 을이 병에게 채권을 해. 수익할래 말래요? 갑이 당신한테 1억을 주라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입금할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요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병이. 그러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 그럼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잔금 1억 원을 누구 통장에 입금해야 돼? 갑에게 입금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무효 취소 해제는 갑과 을 사이만 일어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은 취소나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수익의 내용을 갑과 을이 변경할 수 있는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는 수익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미리 변경권을 뭐하고 있어야 돼? 유보해야 된다. 유보. 알겠죠?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형 문제하고 이론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 한 6번 나오면 이론 문제는 한 4번 정도 나오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논점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론 문제로 나오면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문제 볼까요? 자, 1번.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 아까 얘기했죠? 을이요 병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등기를 해줄 테니 병한테 돈 빌려준 거 받지 마라.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면제하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2번. 요약자는 갑이죠. 대가관계 부존재, 대가관계 줄고. 이러면 항상 대가관계로 누구하고 누구다? 요약자 플러스 수익자죠. 요약자 플러스 수익자.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요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부존재해도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이다 이렇게. 3번. 요약자 갑은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채무 불행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을이. 그러면 갑이 제3자의 동의 없이가 중요하죠.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여기 나왔죠.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라고 한다? 대가관계죠. 2번하고 똑같아. 대가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근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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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대가관계 흠이, 아까 말했죠, 소멸시효가요 갑이요 을한테 뭐라냐,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 매매계약하면서 잔금 1억 원을 병에게 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냐? 갑이 병한테 예전에 돈을 1억을 빌린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났어. 소멸시효가 그 사실을 모르고 갑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갑이 알게 된 거예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것을.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요약자는 낙약자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 채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줄거.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또 밑에 와서 면책적 채무 인수와 그 다음에 이행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X. 이 두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면책적 채무 인수, 이행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뭐가 병존적 채무 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여기 봐봐. 우리가 요 병존적이 뭐냐? 병존적 채무 인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자기가 을하고 같이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게 돈 1억을 갚겠다는 거예요. 갑이 그럼 뭐라 한다? 그래라 이렇게요. 그럼 채무자가 몇 명이 되는 거죠? 채무자가 두 명이 되죠? 를 병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면 자 채무는 면책적이요. 이 면책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이렇게요 여기 을하고 있죠. 을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요. 을의 채무 을은 채무자가 이제 채무자에서 벗어나 없어지고 새로운 병이 채무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병이 채무자로 들어와. 그러니까요 을의 책임이 없어지고 원래 을이 빌렸는데 병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채무인수 채무인수 그러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채무인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행인수요. 이행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요. 1억은요. 갑은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경우는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채무자가 바뀌니까. 그런데 갑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을하고 병하고 둘이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둘이 병이 뭐라냐. 내가 갑한테 돈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너. 우리 본 친구들 사이에 보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야야야 신경 쓰지 마. 일단 내가 갚을 테니 이렇게. 너 성공하면 갚아.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어떡한다. 을은요 안심하죠. 병이 갚아준다 했으니까. 근데 병이요. 근데 마음이 변해서 돈을 갚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그러면 병한테 돈을 갚으러 갈 수 있는가? 그건 못해. 이행인수는 내가 대신 이행을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1억을 이행할 것에서 내가 그걸 안을게 이 말이죠. 그것은 을하고 병하고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채권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행인수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면책적은 병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병존도 을이나 병한테 다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행인수는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이게 이러면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러면 매매를 하죠. 매매. 매매하면 어떻게 돼?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입이요. A한테 뭐가 있냐면 1억 원에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그런데 이 건물은 얼마짜리냐? 5억짜리란 말이죠. 5억짜리인데 이 병이요. 병이 이 집을 4억에 산다 이 말이에요. 4억에. 4억에 사. 알겠죠? 이렇게 사금을 하면서 내가 1억 책임질게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 가서 물어봐야지. 은행 가서 내가 집을 파는데 당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집을 산다고 자기가 집을 사고 자기가 1억 책임지겠다는데 너 어떡할래?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요 A가요. 갑의 신용과 병의 신용을 딱 비교했더니 둘 다 신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면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갑은 없어지고 여기 갑 채무는 없어지고 이 채무가 이제 이 사람이 집을 샀으니까 병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면책이라고 그래요. 뭐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이런 집 사면 보통 이렇게 해. 가가지고 5억 주고 5억이면 5억 가가지고 이 갑한테 4억만 일단 줘. 1억을 누가 가지고 있다? 병이 가지고 있다가 알겠죠? 가서 병이 직접 돈을 갖고 등기 말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라 한다? 1억을 내가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 승계가 됐느냐 물어보죠. 그럼 은행에서 여러 가지 조사해서 아 가능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1억은 내가 책임지기로 하고 잔금을 얼마만 준다? 4억만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면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가는 거죠 이제. 왜 허락했으니까. 그런데요 이행인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은행은 몰라. 은행은 모르고 매도인이 매수한테 팔면서 너가 그럼 1억 책임져라 이렇게.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4억만 주는 거죠. 은행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은행은 여전히 돈은 누구한테 갚으라고 하겠어. 갑에게 갚으라고 하죠. 물론 갑이 갚지 않으면 건물은 건물에 저당이 잡혔으니까 경매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한테만 계속 갚으라고 그래. 갑한테만 계속 갚으라고 하고 만약에 A가 병이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아가지고 갑도 또 돈이 없어? 그럼 갑은 신용 불량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이행 인수라고 그래.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고 매수인이 그것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인수하기로 했다? 그것은 채무 인수냐? 면책적 채무 인수냐?
이행인수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때 판례가 뭐라고 했다?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행인수. 이행인수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갑이 여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갑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뭐가 된다? 경매가 돼도 여전히 갑이 신용불량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인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죠. 알겠죠? 자요. 그래서요.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량 계약은 병존적 채무인수. 이게 중요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량 계약이다. 틀린 것은 몇 번이죠? 몇 번? 4번 이렇게. 자, 15번은요. 제3자량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됐나요? 자,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됐죠.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요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의리병에게 미리 지급했다 하고 나서 취소나 해제가 됐다 할지라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요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거기 줄 거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거기로 줄 거봐. 그럼 여기요. 사기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는 써. 갑과 을과 합의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 변경 X. 수익 내용은 변경을 못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은 변경을 못하는데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뭐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수익자인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있죠.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요약자. 만약에 요약자가 채무불이행이다. 해제는 누가 한다? 낙약자. 그런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여러분 봐봐. 이런 보험 들죠. 보험 계약자가 나란 말이죠. 그럼 보험 해약하라고 할 때 수익자의 동의서 받아가 그냥 가? 그냥 가죠. 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약을 할 때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5번.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해제는 못하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게 중요해. 그래서 제3자는 해제할 수 없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16번요. 이제 합의 해제죠. 그러면 합의 해제를 보면 일반 계약을 합의 해지 해지가 중요한 것이고 합의가 중요해. 합의 동그라미. 합의란 말은 뭐다? 청약과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청약과 승낙이 있어. 청약과 승낙. 자, 이번은요.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줄곧이고 맨 끝에 묵시적 줄곧이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뭐라고 나온다? 우리 시험에 맨 처음에 10회 때 시험에 나왔어. 10회 때요. 그 10회 때 시험에는 뭐라고 돼 있다? 합의 해제에서 합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틀린 것으로.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합의 해제 효력은 합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합의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 줄고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 이퀄 단독행. 우리 해제권은 단독행이죠. 해제권은 단독행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기 합의해제 줄고 합의해제.
합의 해지할 때 줄곧과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합의 해제에서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그러니까요, 합의 해제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인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구조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요.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 동그라미 부활시키는 것도 맨 끝에 허용 동그라미 부활도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줄고 소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합의 해제잖아요. 자, 합의 해제요. 합의 해제에서 보면 첫 번째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니까요.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의 규정. 단독행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계약은 법령이죠. 법률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묵시적 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의 권리를 뭐 한다? 보호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뭘 한다? 원상 회복 의무를 한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원상 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상 회복 의무는 있는데, 원상 회복 의무는 먼저 원물을 반환해. 그러니까 원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금을 반환할 때 이자까지 반환하는데, 여기요 합의 해제는 원금을 반환하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의니까 합의는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죠.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합의 해제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합의 해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정답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지일 때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는 채무 불행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합의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보고, 자요, 해제와 해지죠. 1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줄고요,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걸 봐요. 우리가요, 우리가 뭘 물건을 산다, 살 때, 물건을 살 때 뭘 하죠? 친구가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사라고 그러죠, 나한테. 근데 나는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만약에 이거 사는데 우리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그때 얘기해. 그럼 내가, 그러면 이거 좀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 약정해제죠? 남편이 싫으면 해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기가를 해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에 돼가지고 이 친구가 물건을 다 팔아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고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형 부르기지. 이 사람은 나한테 줄래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친구 와서 뭐라 그래? 응, 나 집 먼저 물건 다 팔아가지고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재고가 없어. 그러면요, 남편이 굳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래? 그러면 나 안 살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 있는데, 미리서 해제권을 유보하기로 약정 해제권이 있는데 채무 불행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채무 불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지금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약정 해제 사유가 있어도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법정 해제, 즉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번요,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죠. 합의 해제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죠. 반환할 금전에 줄고 받은 날부터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
합의해제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3번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민법상 해제 후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 아까 얘기했죠. 합의해제도 소급해서 무효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된다. 단지 적용 안 되는 건 뭐가 있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만 없고 합의해제도 소급해서 무효. 제3자 보호. 단지 합의해제는 합의니까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계약 해지. 해지는 뭐죠?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는 뭐예요? 명시적 또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합의 해지죠. 봐봐. 해지하고 해지는 달라. 여기 지금 해지라고 돼있지. 해지. 여기는 봐봐. 합의 해제된 경우 법에 딱 나와있어. 법에 해제는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여기는 해제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 해지잖아. 해지. 해지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어? 자 그럼 봐. 지금부터 여기서 보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1일 해지하고 여기 5월 1일 해제를 한단 말이죠. 말이 안 돼 달라. 알겠죠? 그럼 여기 2월 1일이고 여기는 5월 1일이죠. 여기 해지를 하죠. 그럼 오늘부터 장례를 향해서 무효가 돼. 오늘부터 장례를 향해서 무효가 돼. 그런데 해제죠. 해제. 해제는요. 처음부터 뭔다? 소급이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해제는 소급하고 해지는 장례죠.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 말의 뜻은 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란 말이죠. 유효니까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유효니까. 반환할 의무가 없으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해제는요.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돌려줘야죠. 받은 거. 근데 받은 거 돌려주는데 그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효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효. 무효니까 여기에서 받은 것들 다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물건을 받았으면 물건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 원물 반환. 그런데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돈을 받으면 돈만 주면 안 되고 돈 받은 날부터 뭐까지? 이자까지 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무효일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장려를 향해서 무효가 된 경우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해지 똑같아. 합의해지 똑같아.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합의해제는 어떻게 된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의해제는 알겠죠? 해제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지는 판례가 논리적으로 똑같잖아. 논리적으로. 그래서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나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제하고 해지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요. 자 18번은요. 채무자가 동시행 합의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지를 못한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 봐봐. 이 말을 1번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은 뭐예요? 항변권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그러면 지연이자를 낸다 안 낸다. 지연이자를 내지 않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해제.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불행이 돼야 돼. 채무불행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지체가 돼야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원래 항명권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자를 안 내고 해제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해제를 하고 싶어,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행지체로 만들어야 되죠?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 자신의 뭐를? 채무를 뭐로 해서? 제공해서, 제공. 제공해서.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달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나한테 등기를 못 준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지체. 그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한 세트라고. 항변권이 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동시행인데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내 자신의 채무로 뭘 해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디서 나온다? 경매에서 동일하게 나와. 경매에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미 채무불이행이면 이미 채무불이행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럼요. 이행불능의 경우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행불능은 그 자체가 뭐다? 채무불행이잖아요. 채무불행이니까 다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면 되는데 봐. 1번 채무자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항변권 줄고요.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행 항변권을 제거 줄고 항변권을 제거. 항변권을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 오케이. 채무불이행이죠? 써.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 말이죠. 그것을 항변권을 제거한다고 얘기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 말이죠.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그것을 상대방을 뭐다? 여기서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하지 못한다? 해제하지 못한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2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줄고 계약 해제시 기준. 계약 해제시. 계약을 해제할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해제시 기준. 계약 해제시. 우리가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다. 봐봐. 우리가 담보책임 있죠. 담보책임. 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재 여부는 언제 기준한다? 하자가 있냐 없냐?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 해제할 때는요. 언제 기준한다? 계약 해제시. 알겠죠? 해제하니까. 계약 해제시를 기준으로. 어? 이렇게. 자, 3번은요. 이행 지체를 요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 동그라미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봐봐. 자, 여기요. 여기 봐봐. 일정한 기간, 여기 가로 열어봐. 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표시 가로 닫아. 표시. 여러분, 이것을 만나 이 말을 써.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다음. 원래 이제 우리가 채무 불행이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채무 불행이 있죠. 채무 불행이 있으면 상당한 견제에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하면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의 경우는 뭐다?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불능. 이행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하고요. 이행거절.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정변경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 해제한단 말은 해야 무효가 돼. 그래서 해제한단 말은 해야 돼. 최고만 하지 않을 뿐이지. 방금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죠.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일단 최고를 해. 해제한단 말을 안 해. 그런데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문제가 몇 번이죠? 여기 지금 3번이죠? 3번 봐봐.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은 최고. 최고 했죠? 최고는 했는데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의사표시에서 그러면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여기 뭐죠? 정지 조건부는 뭐는 하는데? 최고는 하는데. 해제한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해제가 돼버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지 조건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우리 시험에서는 해제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는 조건에서 나왔어. 조건에서. 그래서 정지 조건부로 조건에서 시험이 났다 이 말이죠. 보시면 알겠죠? 그럼 봐봐. 약간씩 지금 차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가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권약관. 이 실권약관은 중도금하고요. 중도금하고 잔금이에요. 이거 뭐냐면 중도금 낮제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행이죠. 채고 없이 해제한다 말도 없이 무효가 돼버려. 잔금 낮제 잔금을 안 주면 채고 없이 해제한다 말도 없이 무효가 돼버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봐봐. 여기 잔금을 봐봐. 잔금. 잔금. 잔금은 뭐요? 잔금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동시행일 때 채무불행을 만들어야 돼? 그럼 동시행을 채무불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래야지 채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이 없이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 알지? 이게 순서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뭐한다? 철회. 철회하면 어떻게 돼? 철회하면 채고하고 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것이 이행지체고 어느 것이 이행불능인가 어느 것이 이행거절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 봐봐. 이행거절은 뭐냐? 미리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알아. 그런데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을 구별해야 돼요. 이행불능은 불능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를 들어서 화재로 소실됐다. 불타버리고 없다. 또는 우리가 이중매매 알죠. 이중매매.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등기는 병한테 했죠. 그러면 을한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또는 건물이 멸실됐다. 화재로 소실됐다. 건물이 철거됐다. 토지가 포락됐다. 몇 가지 없어. 이행불능은. 그거 외에는 잘 안 나와. 그런데 이행지체는요 아무튼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 이행지체예요. 저당권 등기에 말소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어. 등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어.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요 등기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에 같이 어디에 가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가고 있어. 뭐뭐를 하지 않고 있다. 뭐뭐 하지 않고 있다. 뭐뭐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이행지체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뭘 묻는다? 이행지체를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행지체를 모르면 잔금을 잔금 지급끼리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아직 철거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뭐뭐를 하지 않고 있다? 이행지체.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행불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지금 여기 한번 봤죠? 자, 그러면 4번 보면 토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명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 봐봐. 5번 채무 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보다 줄고 현저히 과하다. 우리가 아까 최고 먼저 해제하려면 채무 불행이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 현저히 과하다죠. 이것은 써 거기다가 최고 X. 최고가 아니에요. 옆줄 긋고 해제 X. 해제할 수가 없어. 너무나 과다한 최고는 최고가 아니고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제할 수가 없다. 자, 지금부터 4번요. 봐봐. 4번은 지금 여기는 공인 노무사 시험이 나왔다고 해놨는데 이 지금 여기 이 문제 이 지문 있죠? 이 지문 우리 시험이요.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어. 알겠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을하고 언제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리고 을이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 언제요? 3월 1일 날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요. 병한테 팔았어. 언제요? 4월 1일 날이요. 이렇게 팔았어. 건물을.
그리고 난 이 상태에서요 가바오라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 언제요? 5월 1일 이렇게 됐죠. 가바오라고 2월 1일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3월 1일 건물을 신축했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4월 1일 병한테 집을 팔아먹었어. 그러고 나서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 토지. 그럼 봐봐. 토지가 계약하고 토지가 해제됐죠. 건물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병은 토지에 대한 계약 해제되고 나서 여기서 뭘 어떻게 했거나 여기서 뭘 어떻게 했으면 제3자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죠. 제3자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건물의 매수인. 잘 봐. 토지 매매가 해제됐죠. 건물의 매수인. 최근에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다고. 알겠죠?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제3자를 미리서 설명을 해. 뒤에 나올 거니까 어차피요. 제3자는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제3자? 해제에서 제3자는 어떻게 알아야 돼? 먼저 여기서요. 해제가 있죠. 해제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죠.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제3자는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이만.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제3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을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되고 물권이 돼야 되고요. 물권.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제3자죠. 병. 병은요. 등기가 되어 있거나 최소한 뭐가 되어 있어? 가 등기가 되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 중요한 것은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 이렇게.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 여기 물권인데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채권. 채권 그러면 안 돼. 채권은 압류, 채권은 양수, 채권을 가압류 안 돼. 그다음에 미등기 된다 안 된다? 미등기 안 돼. 여기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항 요건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채권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대항 요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보통 보면 저당권 등기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등기는 뭐도 들었냐?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압류하면 채권을 압류한 사람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을 앞으로 등기된 것을 압류했다. 그럼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압류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인 거예요.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채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채권. 채권은 압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압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압류는 등기라고. 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채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여기 만약에 을이 갑이 을한테 등기하고 을의 것을요 병이요 압류를 했다. 그러면 여기 등기고 압류도 무조건 뭐다? 등기. 가압류도 무조건 뭐다? 등기. 그러니까 제3자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됐다? 채권 때문에 안 된 거지. 미등기 때문에 안 된 거지.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제3자를 아니 뭐죠? 계약의 해제에서 제3자는 아주 간단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나중에 보면 한번 연습하면 금방 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몇 번 하다 그랬죠? 여기 4번이죠? 자, 토지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토지를 해제했잖아 지금.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여기 줄고 토지가 지금 해제됐어. 잘 봐. 그런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채무 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보다 현저히 과다. 그러면 최고도 아니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 19번은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 여기 또 나왔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죠. 매물. 그런데 뭐가 됐다? 토지 매매 계약 해제가 됐지. 해제.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2번.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토지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됐는데 계약 해제 전, 해제 전 줄고 해제 전. 말은 엄청나게 길죠? 해제 전은 뭐다? 선악 불문이죠. 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25번하고 여기 25회하고 27회하고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이 두 개가 다 뭐다? 토지 위에 토지에 대한 매매인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가 돼도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그걸 지금 여기하고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도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 토지 위에 있는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이해됐나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3자에 대한다? 틀렸죠. 자, 3번. 매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에 뭐를 양수했다? 동그라미. 채권을 뭐 해서? 양수. 채권 양수 그러면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채권은 양수. 3자에 해당한다? 틀렸죠. 4번. 주택의 임대 권한을 보유받은 매수인 줄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해제되기 전 그러면 선악불문이죠. 뭐를 갖추지 않았다고 돼 있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그러면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5번.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압류, 가압류. 채권을 압류,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압류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20번.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인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 동남이 후, 해제 후, 말소, 말소 전, 줄고 말소 전, 해제 후, 말소 전은 누구만?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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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만 포함된다. 2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 그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여기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뭐예요? 줄거봐. 재밌는 말이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죠. 써,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이 말이죠. 원상회복이 말소 등기란 말이니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이 말이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 다음에 1번, 2번 똑같은 말이죠. 3번,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권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자, 여기 봐봐. 아무 말도 아니에요. 이런 봐. 여기 갑하고요. 갑과 을이 계약했죠. 2월 1일 계약하고 을한테요. 3월 1일 등기를 했죠. 그럼 우리 그러면 소유자죠. 소유자? 자, 그럼 이제 계약을 해제할 거예요. 해제했죠.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잘 봐봐. 자, 갑하고 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문제 읽어봐. 여기 매매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줄고 채무자 3번에 채무자 그럼 채무자를 누구라고 그래?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책임 재산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이 복귀했다 이 말이지. 해제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했다. 이것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죠?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해제가 되면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매도인이란 말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됐다 이 말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봐. 부동산을 뭐 했어? 가압류.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고 이것을 가압류했으니까 가압류를 뭐라고 한다? 등기라고 한다고 했죠. 등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다? 제3자다 이 말이죠. 제3자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봐, 이 채무자가 매도냐?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를 매도인, 책임 재산을 소유권이 복귀. 그러니까요, 갑은 소유권자죠. 물권이죠. 물권으로부터 뭐가 있어? 가압류. 가압류는 뭐다? 등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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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등기, 대항요건이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4번.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 줄고 공유자 중 1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줄고 해제 줄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이게 또 중요해.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러다가 날 새겠네. 잠 봐봐. 여기요. 지분권에 기하여 지분권에 기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공유관계에 기하여 이렇게 지분권이란 말은 개인 소유권을 얘기해. 각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다? 각자
또는 단독 이런 말이에요. 관계자 관계. 또는요 여기 공유물, 공유물, 공유물은 혼자여 여러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원, 전원 이렇게 전원. 그러니까요 지분권에 기하여 그러면 각자예요. 그래서 보존이는 누가 한다? 각자가죠. 그러니까 각자 지분권에 기하여 이 말이에요. 공, 관계는요. 이러면 관계는 혼자 관계 맺을 수 있어? 관계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돼? 두 명 이상이 있는 걸 관계라고 그래요. 공유물은 공유물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미 뭐로 되어 있다? 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럼 몇 명 이상이 모여 있다? 두 명 이상. 그러니까 그것은 전원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지분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봐봐 여기 해제죠. 해제. 그럼 계약의 해제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예요? 전원이에요? 전원이 한다. 이때 전원은 동시에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갑이 만약에 2월 1일을 해제하고 3월 1일을 해제하고 4월 1일을 해제하죠. 그럼 마지막 4월 1일을 해제할 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는 그러니까 2월 1일을 하고 3월 1일을 하고 4월 1일을 한다는 말은 각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단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다? 전원이 해제를 했을 때 나타날 뿐이지 각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분권에게 지분권 그것은 각자 공유 관계 공유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원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지분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5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지 여기 나왔죠 쌍방이나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에요 해제는 어떻게 한다 해제는 전원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지금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데 봐봐 이 말이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원이 전원한테 하는데 해제할 때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각자 갈 수 있다고. 그런데 해제 요건 언제 한다? 최종적으로 해제했을 때 그때 발생한다고.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이다. 그러면 해제권, 해제 요건 언제 발생한다? 4월 1일 날 해제 효과가 발생할 뿐이지만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권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몇 번? 여기요? 제3제 아니 3번은 제3제 해당한다니까요 알죠? 3제 해당한다 4번 이렇게 자 21번 계약 해제로 인한 양당사자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봐봐 봐봐 여기 우리 법 이게 법조문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판례는 어떻게 한다고 판례는?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뭐까지? 위다 써 플러스 해가지고 위다 써 원상회복 위다 써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판례는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동시행이다. 이번 누구의 잘못 이게 중요해. 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가 잘못했어 지금? 줄과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알겠죠? 그 다음에 불능이야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채무자는 채권 후 해제한다? 그럴싸하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써. 채권자가 잘못하죠? 채무자는 대금 청구.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 계약의 해제는 봐봐. 맨 끝에 봐봐. 해제. 채권 해제,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언제 한다? 채무 불행. 해제다 써 옆에 채무 불행. 채무 불행은 뭐다? 이퀄 3개 요소가 있죠? 3대 요소 뭐가 있어? 채무 불행은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고. 여기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채무 불행이 아니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해제를 하려면 채무불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행은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채무불행 채권자가 잘못한 것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것을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에 반한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줄고 선의 악의 불문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전부를 반하네 전부 선의 악의를 분하고 전부 그래서 써 그래서 여기다 써 해제 후 차고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게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왜요? 여러분 잘 봐봐. 여기 한번 봐봐.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이 악의를 가리지 않고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가 유리해요, 취소가 유리해요? 취소.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4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불이행. 박수. 채무불이행. 여기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수적 채무 주는 거. 이런 부수적 채무를 뭐라고 한다 써? 협력 의무라고 얘기하죠. 협력 의무. 부수적 채무를 뭐라고 한다? 협력 의무. 이렇게. 이런 봐봐. 여기 협력 의무로 뭐요? 부수적 의무죠.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 뭐가 안 돼? 협력 의무, 부수적 채무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돼? 써 그냥 해제권 X 그 다음에 동시이행 X. 그런데 두 가지는 된다고 그랬어. 뭐? 소송을 청구. 또 뭘 할 수 있어? 손해배상. 두 가지 되고 두 가지 안 된다. 부수적 채무, 협력 의무, 동시이행 X, 해제권 X. 손해배상은 된다.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이것은 뭐죠? 토지거래허가하고 같이 연결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5번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동그라미.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 해제 동그라미. 여러분 봐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줄고, 그럼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지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행불능은 이런 말 안 써. 멸실됐다, 철거됐다, 포락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알죠? 이행하지 뭐뭐를 하지 않고 있다, 뭐뭐 하지 않고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행 지체.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22번 사정 변경이죠. 여러분 이것은 잠깐 설명을 해야 돼. 자, 여기 한번 보죠. 사정 변경은요, 아, 우리 아까 해지하고 해제를 봤죠. 자, 해지를 먼저 봐. 다른 국가 고시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희한하게요 우리 시험에는 지금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해지는 확정 채무. 확정이란 말하고 특정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확정 채무를 보증을 하고 나서요, 이사. 우리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이사가 있잖아요. 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같이 공동으로 사인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직을 그만둬. 그걸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 이사직을 그만둬. 그럼 이것을 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요, 계속적 보증이요. 그럼 계속적 보증이란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다 이 말이 불확정.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해제는요, 원칙 해제 안 돼. 판례가요, 50년 때 계약을 하고요, 80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2, 3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1830배, 1837배인가 뭐 800인가 그 정도 땅값이 오른 거예요. 2000배가 오른 거잖아요. 1원짜리가 2000원이 된 거잖아요. 알겠죠? 판례가 절대로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예외적으로요, IMF가 터졌다. IMF를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IMF가 터졌다. 첫 번째, IMF는요,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예견을 했어, 못했어? 그럼 예견했어? 코로나는. 예견 못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견 못했다. 이 코로나가요, 양 당사자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양 당사자한테, 한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어야 돼? 이때 사정이 변경됐는데, 이때의 사정은요, 객관적 사정이에요. 그러면요, 코로나라든가 IMF가 객관적 사정이죠. 개인적 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정이 변경됐는데 그 계약을 한 번 했으니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계약해서 끝까지 지켜.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요, 신의칙에 반해야 돼. 신의칙에 뭘 해야 돼? 반해야 돼. 신의칙에 반해야 돼.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요. 네 가지. 알겠죠? 여기서 원칙이고 여기서마다 예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 특히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확정된 건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이사직을 그만둬도 확정된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속적이죠? 불확정이죠? 이것은 내가 해지할 수 있어. 왜요? 얼마인지 모르니까지. 근저당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저당권은 확정돼 있죠. 근저당은 채권 최고의 확정되기 전이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번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는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줄과 신의체계 현저히 반하는 결과 신의체계 현저히 반하는 결과 이때 사정 변경으로 해제를 해. 사정 변경은 뭐죠? 우리는 한번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켜야죠. 그걸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뭐다? 예외 이렇게. 2번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 성립 당시 줄고 예견해야 돼? 예견 못해야 돼? 예견 못해. 그런데 예견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해제할 수 없다. 맞죠? 3번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방의 책임이에요? 쌍방의 책임이 없어야 돼요? 쌍방의 책임이 없어야 되죠? 일방이 책임이 있어가지고 사정이 변경됐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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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잘못이 없어야 돼. 해제할 수 없다. 맞죠? 4번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있어서 사정 등으로 사정이라는 것은 뭐다? 무슨 사정을 얘기한다? 객관적 사정. 딱 거기만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주관적 개인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만 줄고만 돼. 그 다음에 5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줄고 계속적 거래. 계속적 거래 이퀄 불확정 채무죠. 불확정 채무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있다? 그래, 있다. 없다 그러면 확정된 건 해지를 못해. 불확정은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23번은요. 회사의 이사가 채무역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다.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채무 동그라미 특정 채무죠. 써 특정 위에다가 확정 채무죠. 여기서 맨 끝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단히 나와 해지할 수 없다. 2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봐봐. 채무자 명의로 뭐가 됐어? 이전 등기 줄고 이전 등기 을 이전 등기 을 가압류 줄고 병. 그러니까 을도 등기돼 있고 병도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제3자다. 이렇게 뭐가 있으면 안 돼? 채권이 있으면 안 되고 미등기 있으면 안 되고 대항 요건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을이 등기돼 있고 가압류도 아까 내가 몇 번 뭐라고 그랬어? 등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5번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줄고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봐봐. 여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줄고 봐. 매매대금의 반환 매매대금 뭐죠? 받은 것이 금전이죠? 써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근데 이자 동그라미 여기서 쓰고 이자는 지연 이자 X 지연 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연 이자가 아니에요.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부당 이득의 성질. 지연 이자가 아니고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가 과실상계를 언제 과실상계한다고 그랬죠? 과실상계는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 채무불행으로 인한 부당이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할 때, 이러면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라고 그래? 지연이자라고 하죠. 지연이자. 채무불행 이행지체니까 지연이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할 때 이자는 뭐다고? 지연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과실상계 또 하나 나와. 과실상계 아주 중요한 데 나온 건데 나와. 어디서 나오죠? 과실상계 어디서 나와?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암기해. 과실상계 안 되는 것 표현대리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에서 원상회복을 할 때 과실상계 안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상계 안 돼. 이해되셨죠 지금?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줄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이런 무허가 건축물 대장 가로묶고 행정상 편의, 행정상 편의라고 써봐. 그 말이 뭐죠? 무허가 건물에서 소유자로 등재가 된 사람은 소유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소유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등기부 갑구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를 왜 했느냐? 무허가 건물이니까 철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인가? 누구한테 하라고 해야 돼? 그 건물의 무허가 건물의 주인한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철거 명령이나 또는 과징금 처분 같은 걸 하려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를 해놓은 것이지, 거기에 등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 소우 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 행사, 줄과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죠. 써 소급하여 확정적 무효가 돼. 소급하여 확정적 무효가 돼. 자, 여러분요, 여기서 여기 봐봐. 치하했다, 치하. 소우를 치하했다. 알겠죠? 다른 말로 뭐다? 철회했다, 이 말이야. 철회. 취하했다, 철회했다. 그래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하고 어디서 이 말 들어봤죠? 철회한다, 번복되지 않는다. 어디서 들어봤어? 여기요, 근저당권이세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청구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런데 경매를 철회, 취하했다 하더라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아.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계약을 해제해서 그러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런데 그 소를 치하해서 그래도 이미 무효가 된 것이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돼. 여전히 무효이다. 여전히. 여전히 무효가 된다. 해제권 행사 효과. 해제권 행사 효력이 뭐죠? 무효죠? 무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OX. X. 미치지 아니한다. 여전히 무효이다, 이 말이죠.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효가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24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